이번 시간에는 골관절염 혹은 다른 이름으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 및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에서 공개한 질병별 요양급여 중 상위 10개를 차지하는 질환들을 모아둔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치매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뇌경색증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질환의 경우에는 질병 그 자체보다도 이후에 재활이라거나 복지센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치료 그 자체만 놓고 볼 때는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질환은 결국 무릎 관절염입니다. 그럼 이 무릎 골관절염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퇴행성 관절염이 골관절염과 동일로 생각하여 연골이 닳고 찢어져서 생기는 병으로 간주했습니다. 오랫동안 무릎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인데 연세 드시고 비만하시고 운동과 일을 많이 하시는 경우죠. 그러나 연구를 통해 연골이 단순히 닳는 것 이외에도 염증이 간회하여 염증 증개물에 의한 관절이 손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비만이나 구조가 틀어져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관절 부하가 가해질 때 역시 염증 매개물질이나 담배분해 효소가 나와서 연골을 닳게 하게 되면 골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의 증상은 관절의 통증, 뻑뻑함, 운동 제한이 있는데요. 진단도 간단합니다. 45세 이상의 분들 중에 이런 증상이 있고 동시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한 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우에 골관절염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증상이 있으면 MRI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골관절염의 원인, 증상,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골관절염은 단순히 써서 닿는 것만 아니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면역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연골이 닳아지게 되면 관절이 아프고 뻑뻑해서 움직이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45세에서 엑스레이나 MR을 찍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골관절염의 치료와 줄기세포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